카메라에 찍힌 무서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부터 도로에 나타난 여자, 의문의 인연까지 시작합니다. 투명인간. 이 괴상한 몸을 가진 존재는 이전에 이곳에서 목격된 적이 있지만 결코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한밤중 영국의 어느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 어깨와 몸통의 모양이 반투명해 보이는 이것은 가장자리에서 투명해지면서 사라집니다. 불청객 언더그라운드 라임은 다음과 같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여성은 몇몇 뷰티 제품을 바른 후 스냅샷 필터를 사용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찍은 몇몇의 셀카들 중 분명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요. 자신의 방을 훔쳐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그녀가 찍은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친구이거나 가족인 것일까요? 집 안에서 포착된 그림자. 다음의 영상은 자라지라는 틱톡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찍혔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영상을 녹화하는 동안 시작되었고 누군가가 그녀의 가발을 의자에 던져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 올린 다음 영상에선 아주 이상한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뒤 문 밖에서 포착된 가로질러 걷는 그림자 같은데요. 그 뒤 이어지는 영상에선 그녀는 자신의 집을 둘러보고 시청자들에게 첫 번째 사건 후에 무언가가 영상에 찍혔고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전기의 전원이 나가고 어둠 속에서 불길한 무언가가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혹자는 악마가 찍힌 것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그저 이 여성이 카메라 속임수로 만들어낸 존재인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깊은 밤 도로 위. 이 영상은 페이머스 로컬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영상은 숲속 깊숙한 비포장 도로를 건너는 한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차에 타고 있는 남성들은 운전 중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실체와 마주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긴 옷을 입은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하얗고 긴 드레스 같은 옷을 입은 그 존재는 다가오는 차량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의 존재는 무엇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깊고 어두운 숲속 나무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남성들은 차를 뒤로 후진해서 그 존재를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렇게 그것은 서서히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형. 이 영상은 유튜버 유아에 의해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유튜브 채널을 위한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그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찍은 영상을 재생해서 보던 중 그녀의 뒤에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 거실장 앞에서 영상을 찍곤 하는데요. 거실장 안에 있는 물건들 중 우리는 앉아있는 작은 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움직입니다. 팔을 아주 약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움직임이 매우 미미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유튜버 유아가 꾸민 영상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귀신 들린 인형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ntonces me da mucha energía, recomendadísimo. Pero bueno, yo le voy a... Y muchas letritas de amor.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los amo con el alma entera.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